눈부시네. 눈부시죠. 네, 불편하지만 그쪽길로. 누추하지만. 아니요, 좀 이런 비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자, 우리 정말 눈부신 두 분이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얼마만입니까? 아, 어서 오세요, 진짜. 여러분. 자, 카메라 보고 우리 두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입니다. 아, 자, 그럼 한 분씩 또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리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 규리입니다. 안녕. 터지는. 아, 보이죠? 저 똑바로 터지는 거. 네. 자, 지선 씨도.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지선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데니쇼. 아, 프로 아이돌이에요. 샷 넘어오기 전에는 말을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카메라 받아야죠. 프로 아이돌. 왜냐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럼, 그럼. 예쁘게 또 해외를 또 하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네. 받으셔야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샵 갔다 왔어야 되는데. 네, 저도요. 샵 아, 갔다 올 거 그랬어요. 아, 지금이라도 갔다 올 거예요. 한 시간만 기다리실래요? 아, 저희가 네. 하고 있을까요? 네. 아, 제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네. 네. 아, 자, 일단 뭐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영광입니다. 동해 씨랑은 일단 또 우리 또 그때 데니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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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때 나와주셔가지고. 그때 막 막 벌벌 떨던데 막 아홉 명을 한 번에 막 혼자 아, 진행하려니까 막 벌벌 떨던데 되게 잘해주셨어요. 너무 힘, 그 제가 힘들었다는 걸 잘 알 때 힘들었다는 게 네. 원래는 여기서 기가 하면 속 빨렸던 네. 것 같은데 약간 여기서 하면 마이크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근데 은혁 씨도 없죠. 그러면 제가 혼자서 마이크 들어야 되고 또 대본도 들어야 되고 여기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네. 뭔가가 제가 네. 아 이건 제가 그러니까. 어색해가지고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MC를 막 그렇게 막 너무 잘하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좀 떨렸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네. 또 좋은 추억이었죠 또 그때.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너무 아홉 명이 저희가 말이 적지 않거든요. 네. 뭐 적지 않은 수준이 아니죠? 네. 굉장한 수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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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 선배님의 텐션이 저희를 이렇게 잘 제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잘 중화시켜서. 네, 잘 중화시켜 주셨습니다. 아, 프로미스 나인 대단합니다. 저도 이제 주간 아이돌 이제 하면서 이제 프로미스 나인 네. 같이 녹화하잖아요. 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어떤 줄 알아요. 네. 난리 어떤 줄 알아요. 너무 잘 알고 네. 너무 유쾌하고 진짜 너무 네. 좋아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받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받아주셨어요. 아. 그만 받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때 데니쇼에서도 제가 그때 못 뵙고 네 맞아요. 이번 주간 아이돌 녹화 맞아요. 때도 제가 또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또 여행 갔어요? 아니 여행 안 갔어요. 일하러 또 뭐 일이 있었어가지고 일정 네. 있어서 규현 씨가 이제 대신 네. 아 이번에 규현 씨가 네. 했어요? 네. 아 그놈을 거기 보냈는데 내가 어찌나 내가 정말 마음이 참 야.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두 분이 나와주신 게 참 감사드리는 게 그래도 네 맞아요. 사실은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저도요. 네. 왜냐면은 봐가지고. 네, 또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네. 쇼케이스를 앞두고 그래도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네, 잘 회복하고 있고 이제 열심히 회복하고 있고 아침부터 치료받고 하면서 그래요. 네 데니쇼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감동이다. 역시. 우리 하영 씨랑 지원 씨, 서현 씨, 채영 씨, 지현 씨 네, 이렇게 네. 다섯 분이 지금 예, 맞습니다. 빨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돼요. 네, 아 팬분들이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예, 절대 다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약간 그 옥체 보존, 옥체 보존을 네. 잘하셔야 돼요. 네. 네. 또 댓글 보면은 네. 아, 사고를 아직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네. 네. 하지만 지금 다행히 좀 큰 사고가 아니라 캐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네네네네. 걱정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열심히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 텐션 높여서 네. 신나게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듣기로 네이버 나우에 네. 아주 자주 오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아유, 좋은 소식이 네.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네. 써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아직 비밀이에요. 네, 아직은 네. 비밀인데. 비밀이라. 네. 그러면 마이크 이정... 잠깐만 내릴게요. 네, 네, 네. 마이크 내리고 네. 얘기 한번 해 봐요. 네. 입모양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프로 아이돌이에요. 저봐 프로 아이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미안한데 바로 앞에서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 네. 네. 굉장한 일이. 네, 굉장한 일. 좋은 소식이. 아,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냥 일단 뭐 축하할게요. 네, 축하합니다. 네, 뭐 축하할 일이 맞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걸그룹 댄스 대결로 규리 씨가 아주 큰 활약을. 맞아요. 기억하세요? 네네네. 소녀시대의 그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가만세. 네. 어, 활약을 또 대단하게. 혹시 오늘도 뭐 대결에 네. 자신이? 어, 그럼요. 여기 못 나온 네. 멤버들 목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가네. 아, 왜냐면 그때 네. 규리 씨가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말이 그렇게 또 많은 편이 아니죠. 맞아요. 네. 어, 근데 평소에도? 어, 평상시에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멤버도 이게 뭐 동해도 그렇고 말 사실 다른 데 가서 말 많이 하고 하는데 워낙에 말을 많이 하는 멤버들이 너무 많아서. 어, 맞아요. 혹시 프로미스 나인도 혹시 뭐 그런 건가요? 아, 에, 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비슷하죠. 아, 네네네. 어. 근데 제가 그때 한 방에 있는 네. 친구네라고 얘기했던 아, 게 규리 씨가 딱 나와서 자기 포인트를 딱 해 하고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프로 아이돌. 네, 역시 프로예요, 프로.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네. 네,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네, 두 분 다 매력이 넘치는 분들인 거 알고 있고요. 각자 팀 내에서 어떤 또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네. 또 어떤 성격인지, 또 뭘 좋아하는지 어, 서로를 소개해 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하는데 어, 멤버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규리 씨는 또 지선 씨한테, 지선 씨는 규리 씨를 좀 PR을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네. 좋습니다. 자, 음악 나오면 바로 규리 씨부터. 네. 네. 우리 지선이는요. 네.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요리도 잘해. 어머나. ASMR도 잘해. ASMR을 뭐 잘해요. 맛집도 다 알아. 맛집 모르는 게 없는 친구예요. 맞아. 그리고 알짜배기죠. 네. 그리고 뭐 운동도 잘해. 네. 네. 운동은 운동이요. 운동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라고 아, 생각을 아, 합니다. 네. 아, 눈빛 한번 쏴 주세요. 네. 안녕. 아, 어떤 눈빛인가요, 그거는? 의미가. 모르겠어요. 아니, 맛집 정보 좀 알고 싶은데, 이따가 약간 신사역, 요 주변 맛집 좀 한번. 아, 신사역도 아, 네. 바삭하죠, 지선이가. 아, 네. 아, 이따가 잠시 후에 좀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규리 씨를 또 소개를. 네. 네, 우리 규리 언니는요, 말이 없고, 속으로 굳이 저걸 해야 돼? 하면서도 시키면 너무 한탕 해버리는 멋진 언니입니다. 아, 외유내강.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요. 자,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의 매력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그럼 다음은 두 분의 매력을 저희가 좀 더 털어보고 싶어서 마련한 코너인데 이름하여 프로미스 나인 매력 발산 한 데니 네, 이게 콜라보를 해봤어요. 데니와 함께. 오늘 왜 이렇게 네. 발산을 많이 하게 됐네요. 네. 발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선 씨 부탁드릴게요. 자, 춤이랑 노래 그리고 성대모사, 애교 등등이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하나씩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작가님한테 살짝 들었는데 네. 이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요. 두 분은 아, 또 프로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네. 네.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응. 어떻게 누구 먼저 가실래요? 저희 네. 언니 뭐 제가 먼저 할게요. 규리 씨부터. 네. 뭐 뭐 하지? 그럼 저는 네. 아, 진짜 제가 애교가 진짜 없는데 네. 애교를 오늘 해 보겠습니다. 야, 큰 거 온다. 애교가 원래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저희 둘이 제일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좀 시크하시구나. 네. 아, 그래요. 자, 규리 씨 애교 네. 갑니다, 여러분. 네. 자, 짤 녹화할 준비하세요. 아니, 녹화 아, 녹화 안 돼요? 아니 이미 네. 다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아, 되죠 되죠. 자, 갑니다. 아, 드라마를 먼저 보고 아, 명장면을 아, 따라 하셔야 부분을... 됩니다. 아, 네, 오케이. 쉽게 아... 가지 않습니다. 아, 설마 이건가요? 자, 와, 세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 네, 되게 사랑스럽다. 명장면이지.
박서준 씨 역할은 동해 씨가 좀. 나 여자 칠 수 있다. 소리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 눈 에라. 되게 힘들다. 여기까지. 아, 힘들다. 이게 진짜 완전 명장면이죠. 명장면이죠. 이거 이 장면 때문에 약간 뭐 이거 뭐 틱톡 막 여기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 이거를 우리 규리 씨가 이런 이런 상대역 좀 도와주세요. 규리 씨가 벌써 웃기다고 팬들이. 자 갑니다. 자 레디. 네. 자 조용. 자 조용. 액션. 자 동해 씨부터. 네.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 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한다고 그러니까 규디는 힘들어. 아 정말 한 방이 있네. 우리 규디 씨가 한 방이죠. 어 한 방이 있네. 와. 어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네. 네. 연습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네? 네. 평소에 이거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요. 전혀... 대본 언제 받으셨어요? 네. 아 방금 받았죠. 아 네, 그래요? 네. 대사 하나 안 씻고 네. 이걸 이렇게? 이거 예전에 해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개인기로 해놨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걸 또 안 하시니까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귀한 영상 진짜 왔습니다. 아, 자 그러면 아니, 저기 제 대사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거를 그냥 제끼고 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끼고 네. 난 내 갈 길 간다. My way. 이게 썬 마이 웨이잖아요. 마이 웨이. 마이 웨이 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선 씨가 또 이제 하나 네. 크게 또 하나 해주셔야죠. 뭘 해야 할까요? 지선 씨 어떤 걸로 가실래요? 애교를 해야죠. 애교. 애교. 가야지. 그렇죠. 저만 이럴 수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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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똑같은 걸로 같은 장면 아, 같은 건, 걸로 가, 아, 네. 그런 건가요? 어 같은 걸로 가시죠.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강혁 씨가 어, 이번에 제가 그러면 네. 또 상대 역을. 저는 선배님의 대사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갑니다. 제 음악 나오면서 갈게요. 예쁜 척 하지 마라. 나 빈속이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도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지선이도 힘들다. 와 정말 아, 잘하네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아, 대단들 하세요. 와 네. 아 이거 힘들어. 아 이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네. 역시 아. 지선 씨, 예. 규리 씨. 감사드립니다. 아유, 선배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번호 있잖아요. 네, 여기, 네 좋아하는 숫자 고르시면 17로 가겠습니다. 17. 어, 네. 왜 좋아하는? 아, 그냥 눈에 바로 아, 보였어요. 단순해요. 네, 네 단순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혹시 더우세요? 아, 네, 덥습니다. 아.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플 좋습니다.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번이요. 프로미스 나인이니까. 아, 네. 갈려요 네. 이렇게. 네. 예? 아, 아니구나. 뭐가요? 아니, 아니. 예요? 들어준다고 싶은데. 예, 얘가 왜? 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능을 좀 많이 하신 분은 아, 그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없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저도 뭐. 만약에 뽑았으면은 만약에 저희가 뭐 아홉 명이면 아 저희는 슈퍼주니어 아홉 명이니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결이 비슷하네. 네. 여기 약간 좀 예능의 이제 약간 저랑 비슷한 결에 우리 네. 지선 씨는 약간 저랑 비슷한 결이고 규리 씨가 이제 약간 동일 씨 느낌 그냥. 오 프로미스 나인 속에 약간 DNA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네요. 우리 뒤에 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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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규리 씨께는 던킨 1,000원 상품권. 뭐 먹으면 되죠? 어, 어, 상당히 실망하는. 나 조금 실망했어요. 네. 먼 치킨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먼 치킨 하나 더요? 하나 더. 솔직히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역시 네? 이거는 죽어도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천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지. 천 원에 상품권 네. 있는 게 27번이요. 27번. 이유가 제 생일 일이어서. 아~ 네. 생일 일수. 네. 어, 야 이거 좋은 건데? 오~ 그래요?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는 진짜. 왜요? 이걸 어떻게 보셨지? 안 좋은 거죠? 아, 네? 아니에요. 좋은 진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요? 동해가 네? 비 오는 날. 네. 먹고 싶은 감자탕 맛집. 어?
의 옆집 스벅 아 진짜 이거 드립니다. 네. 진짜 네. 진짜 그렇게 써 있네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던킨 천원 상품권은 없던 걸로 할게요. 아, 같이 주세요. 이것도. 네. 욕심이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드릴게요. 먼치킨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인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네. 우리 그 별님들이 또 많이 또 환영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별님이라고 해요. 우리 팬분들은.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별님하고 부르면 하늘에서 별이 또 예쁘게 내려줄 겁니다. 한번 불러주시죠. 둘, 셋. 별님! 별 내려주시죠. 빛이 내린다. 약간 이거 유닛 아니야? 룰라 같은 느낌이 세, 지금. 룰라 아니에요? 아, 유피. 아, 유피. 아, 유닛 같다, 이렇게. 내시 앨범 하나 해야겠다. 좋습니다. 네, 준비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 네. 저희가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새 앨범 얘기를 또 네. 해봐야겠죠. 네네네. 네. 아 이거 듣고 와야죠. 그래야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Promise Night, Stay This Way. Way. 환상적인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노래가 나왔지? 아니 어떻게 DMA요? 뭐? DMA 이런 히트곡을 또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한수 아, 배우고 진짜. 갑니다. 네, 뭘 배워요? 아 여러모로 집중해서 아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진짜 명반입니다. 한 소절도 안 놓치고 잘 들었어요. 네. 진짜.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온 김에 네. 이제 앨범 신곡 소개와 앨범 소개 타임 가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들은 이 곡이 미니 오집 앨범 네. From Our 네? From Our Memento Box 와우. 타이틀곡이었죠. 네. 네. 네, 이 앨범 쪽 저희 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네, 감사드리고 진짜 선물을 너무 선물을 이렇게 예쁘고 화사한 네. 여름이 가득 담긴 앨범입니다. 살짝 요거 살짝 안에 좀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럼 디자인 직접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럴 리가요. 아, 알겠어요. 네. 이건 뭘 표현한 거죠? 이건 약간 좀. 살짝 팬분들과 저희의 뭔가 사랑. 사랑. 네, 여름. 아, 이거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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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잎을 모아서 이제 네잎 클로버도 만들고. 아,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해. 어, 지선 씨. 네. 야 제주였습니다. 네. 제주죠. 아 네. 제주도예요. 네. 아. 어쩐지 아니 배경이 너무 좋더라고.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찍었죠? 아니요 뮤직비디오는 또 사이판. 사이판이었죠. 네. 어쩐지. 아 그렇죠 그렇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왔는데 네. 딱 저희가 사이판에 네. 갔었던 그곳에서 네. 찍었더라고요. 아, 새록새록하구나. 네, 네. 우리 사이판 갔었어? 우리 갔었나? 하와이였나? 네. 규리 씨 어디지? 규리. 어 규리 씨.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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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가 막힙니다. 제주도입니다. 네, 네 제주도. 아니 왜 가서 찍지? 사이판에서 찍고 한 번에. 사이판 아, 버전이 또 있어요. 네. 아 앨범이 네. 그거 줘요. 저 사이판 버전으로 좀 주시겠어요? 아, 이거 가져가고 저 그거 주세요. 네. 이게 메인 버전이에요. 그럼 이거를 네. 가져가죠. 그러면 이것이 하고 역시 제주도야. 네. 역시 배경은 제주도지. 네, 네. 그럼요. 네. 자 이거 앨범 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네. From Our Memento Box는 네. 지금 빛나는 순간을 담은 앨범이고요. 여름이 가득 담긴 트랙 리스트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사진도 아, 너무 예쁘고요. 뮤비도 맞아요. 너무 잘 담겼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 청량 상큼 그 자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전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곡씩 한 곡씩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가 나오면 네. 곡 소개를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걸 다루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요.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먼저 이 곡부터 첫 번째 트랙에 있는 A Band. 네. 네. 어떤 곡이죠? 이거는 저희 막내가 작사에 참여했어요. 이게 조개 껍데기로 네.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서 상대방에 네. 대한 마음을 점쳐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점쟁이에요? 네, 점쟁입니다. 맞잖아요. 말한 결이 당황하는 사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 비슷하네. 아, 점쟁이였구나. 어페는 네. 점쟁이다. 네. 아, 점쟁이다. 아, 점쟁이였구나. 네. 막내가? 네, 막내가. 아, 네. 어펜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트랙 네. 이건 이제 타이틀곡이죠. 네. Stay This Way. 자 어떤 곡인지 네. 소개를. 해질 무렵 즉흥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로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도착한 여기에서 매일같이 일요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대사 외우신 거예요? 그럼요. 잠깐 너무 AI 같았는데 방금. 제가 AI 또 잘하거든요. 네. 아. 이게 본인의 느낌을 담아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주 시원한 여름 그냥 없던 네. 추억까지 끌어올려주는 곡입니다. 아, 없던 추억을 어떻게 끌어올리죠? 아, 뭔가 아, 나 사이판 갔던 것 같아 이러면서 아, 이제 사기꾼이네요. 네 사기꾼입니다. 추억 사기꾼. 추억 사기꾼입니다. 추억 사기꾼. 네. 약간 기억 조작. 네.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 기억 조작되는 네.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런 느낌.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곡은. 블라인드 레터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파도에 밀려온 유리병 편지를 읽은 후 갖게 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담은 곡입니다. 아니 저기 전 뭔가 있는 어디 보면 맞습니다. 아니 저기 봤는데 뭐 보여요? 없어. 난 프롬프터가 있는 줄 알았어. 잘 외웁니다. 네. 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진짜 뭔가 파도 네 여름 오브제들을 네. 하나씩 네, 네. 정해서 낸 트랙 리스트들이에요. 블라인드 레터 네. 안 네. 보이는 편지인가요?
네, 뭐 안 보이는 편지죠. 살짝 기화 펜으로 쓴 편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 대단한, 네가 있어 다행이야. 대단하네. 네. 네. 그러니까 유리병 속에 있는 편지니까 약간 네. 이제 어떤 잘 안 보이는 그런 신비한 그런 느낌. 네, 네, 네. 이 곡 작사는 막내분이 점치신 건가요? 아니요, 네. 전분 이제 다른 작사님이. 네. 전분 작사가님. 네. 직접 네. 페이를.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아, 페이를 직접 드렸어요? 아니, 제가 드린 건 아니죠. 네. 다음은 자 다음 네. 곡은 네 번째 트랙 치즈. 네, 네 번째 트랙 치즈라는 곡은요. 네. 특별하지 않아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고 예쁜 저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겠다라는 네, 메시지를 네. 담은 곡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는 할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쁘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제 자랑하는 곡이네요. 예쁘니까 찍어라. 마음껏 찍어라. 네, 마음껏 찍어라. 네. 모델이 대주겠다. 네, 대주겠다. 그런 노래였구나.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네. 지금 대단해요. 그럼 더 이쁘면 더블 치즈인가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래. 지금 우리 팬분들도 지선 씨가 지금 포기한 것 같다고. 오히려 지선 씨가 저희를 받아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역시 프로 아이돌 지선. 네. 네, 이걸 봤네라고. 자, 마지막 트랙입니다. 네. 리와인드. 자, 어떤 곡이죠? 네, 마지막 트랙 리와인드는요. 네.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돌려보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저희의 신비로운 매력이 담긴 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또 드려야죠. 네. 만약에 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돌린다면. 네. 이게 프로미스 나인 활동 중에 어떤 장면을 한번 다시 좀 되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호호. 저는 첫 팬미팅 마지막 날. 팬미팅의 마지막 날. 네. 어떤 느낌이었는데? 제가 팬분들 앞에서 잘 안 우는데 네. 그날 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뭐 이벤트? 깜짝 이벤트 그걸 보고 울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눈물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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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씨는요? 저는 오늘 저희 첫 무대 네. 산옥이 있는데 네. 그 순간으로 한번 돌려가 보고 오늘? 싶습니다. 네. 오늘 하고 오셨어요? 이제 하러 가요. 끝나고. 하러 가요? 네. 어디로 가요? 엠카운트다운으로. 엠에는 뭐 애매하게 얘기하네. 엠카. 네, 엠카로에서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래서 팬분들을 저희가 3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쵸, 무대에서. 맞네. 그래서 얼마나 좋을지 미리 한번 보고 오고 싶습니다. 미리 보기로? 네, 미리 보기로. 그것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곡을 만나봤고요. 아까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 얘기 사이판에서 찍은 뮤직비디오 네. 얘기 살짝 했잖아요. 요거를 한번 살짝 다 같이 한번 살짝 보죠. 네.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뮤직비디오 한번 영상 플레이해 주시죠. 사이판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네. 몇 박 며칠 다녀오신 거예요? 총 3박 4일이요. 3박 4일. 좀 짧았네요. 네. 타이트하게. 그래도 좀 되게 재밌게 촬영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일단 해 떠 있는 동안 촬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찍어야 네. 되니까. 해 지고는 이제 뭐. 네. 해 지고는 진짜. 근데 재밌게... 바로 잤어요. 그래요? 이게 해 뜨는 시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 네. 3시부터 헤매가 시작돼가지고. 규리 씨요, 규리 씨. 규리 씨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선 씨예요? 지선 씨. 지선 씨. 네, 접니다, 접니다. 아니 머리가 흑발이 참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 특발. 그러니까 참 잘 어울려요.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 전에도 너무 뭐 예뻤지만 좋았지만. 네. 정말 참 다들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왜 칭찬 이렇게 어색하지? 정말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게 약간 모래사장에서 춤추기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나? 맞죠? 너무 힘들었어요. 네. 발이 계속 파이더라고요. 구두 신고 그리고 거의 맨발이 나을 지경이었어요. 구두를 신으셨어요? 아니요, 샌들 신었어요. 샌들? 겁 없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역시 아시는군요. 그럼요. 이게 약간 뭔가 막 밑에서 끌어당기는 네. 그런 느낌 나잖아. 알죠, 알죠. 아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진짜 예쁘게 만족스러우시죠? 네. 아, 또 로케가 또 항상 세트에서 찍으시다가 아, 또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요. 맞아. 맨날 남양주 가고 그러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다르잖아. 남양주에서 그 항상 세트에서 이제 뭐 거기도 물론 예쁘게 나오지만 아니 진짜 그 기분이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네, 다릅니다. 한 사람당 포카 200장씩은 나왔을 거예요. 아 나오죠. 셀카 몇 장씩 찍었어요? 와, 저 이번에 포카로만 네. 셀카를 거의 200장을 진짜로 찍었어요. 진짜로? 네. 200장밖에 안 찍었어? 아니 아, 사실 기억도 안 나는 게 네. 착장당 뭐 한 35장 뭐 이런 느낌으로 찍어가지고 아 그 앨범에 포카 몇 장씩 있죠? 두 장인가요? 두 장이죠? 네. 대부분 그러겠죠? 거의 두 장씩이니까. 그러니까. 와. 이번에 일부러 포카 찍으려고 셀카본까지 챙겨갔어요. 아, 그거를 위해서? 네. 대단한 준비성. 워낙 이걸 좋아하시니까. 네. 네. 어. 야, 이 대단한 앨범을 저희에게.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메인 앨범이니까. 네네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또 네. 규리 씨가 추천하는 이번 앨범 수록곡을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곡 선곡해 주셨나요? 저는 네. 리와인드요. 리와인드요? 네. 어떤 이유에서? 제가 네. 걸크러쉬한 노래를 항상 좋아하는데 어, 그래요? 네. 의외인가요? 의외예요. 네,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녹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노래예요. 되게 치명적이게 멋을 많이 부리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 근데 힘들었던 만큼 애정이 또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럼 치명적인 규리씨의 보컬을 만나볼 수 있는 네. 리와인드 네. 섹시 규리 아, 섹시 규리를 만날 수 있는 리와인드 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원해 너도 난 네 마주친 그대로 It's gonna be 한 가지 비밀 Get it.
진짜 규리 씨 목소리가 아니 엄청 섹시하죠. 너무 섹시하네. 아, 감사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했던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2분 7초쯤이었나? 에이. 그쯤에서 아니, 아니. 2분 아, 그 좀 아, 뒤였나? 네. 그 부분? 네, 네. 그분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아, 목소리가 네. 어, 너무 지선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곡 안에서 그 섹시함이 진짜 잘 묻어나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선곡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시간이 이제 이만 들어가 주시면 46분인데 오늘 일찍 접을게요. 아~ 어, 뒤에 산옥 있다고 하니까. 네. 가면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네. 갈게요. 네. 자, 안 됩니다 아직. 퀴즈가 남아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 그리고 네. 지금 프로미스 나인 엠카 산옥 보려고 지금 전북에서 올라가는데 아~ 데니쇼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아~ 즐겁다고 아~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네. 아, 프로야. 네, 이따가 또 산옥 보러 오시는 팬분들께 또 미리 또 한번 좀 얘기 좀 뭐라고 해야죠? 멘트 좀 해주세요. 네. 네. 어, 저희 네. 이제 쇼케이스에서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그만큼 더 칼을 갈고 그릉그릉 준비했으니까 네. 충분히 설레면서 기다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시죠. 자, 네. 이제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네, 이번에는 두 분 모시고 대결 코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이름 함께 외쳐주세요. 우리말 겨누기! 자, 지선 씨가 아까 우리 규리 씨가 그 말씀하신 대로 ASMR 장인이라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아 네. 콘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네. ASMR 콘텐츠를. 네. 오, 아 이게 다 지선 씨구나. 네. 아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지금 한지 한 3-4년 된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냥 뭘 해야 멤버로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했는데 네. 어,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잘 나오는 거 막 300만 이렇게. 아, 정말? 네. 오, ASMR만 했는데 300만이 나온다고요? 네. 네. 아니 뭐 어떻게 했길래 이게 뭐 아, 뭐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꿀팁이 있어요? 좀 ASMR 좀 잘하는 살짝 그... 타고난 게 있는 것 같기는 오, 타고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하시네요 역시. 저도 왜냐면 ASMR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이게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 초보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속삭이는 목소리인데 크게 하려다 보니까 아,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막 ASMR 여기 막 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한번 보여줘요. 원래 프로는 어떻게 하는지. ASMR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얘기하면서 답답해 막 어, 답답해요. 어. 목 나가요 하고 나면 아 그렇죠. 이것도 네. 이것도 이것도 목이 아파요. 자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대기쇼 300만 나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프로미스 나인과 함께하는 ASMR 귀. 진짜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열받네요. 사실 저도 예능에선 잘 못하겠어요. 대결 방법은요? 지선 씨가 노래 가사를 ASMR 버전으로 나눠주시면 현역 규리 씨가 노래 제목 가수 이름을 맞힌 뒤 무대로 이동해서 춤을 추시면 됩니다. 문제는 총 5문제. 고마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종 우승자에게는 기프티콘 메뉴판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2개 고르면 바로 쏴드립니다. 아니 뭐가 봐. 야. 뭐가 봐요. 야 이거 목이 너무 아프네. 목 나가요 이거. 근데 뭐 다 아. 알아들으셨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부터 지선 씨가 시작해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여기 뿅맞지 않? 뿅맞지 있으세요? 규리 씨? 아니요. 규리 씨 뿅맞지 어디 왔어? 이거 이거. 그거 저희는 둘이 이거 나눠서 쓸게요. 네. 네. 자, 문 답을 알겠으면은 본인을 때리면서 규리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이렇게.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은혁 하면서 이렇게. 진짜요? 네, 충청도예요? 아니 아니죠. 네. 네. 알아들었네. 가짜예요? 네. 가시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네. 오빠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 자꾸 딴 얘기는 말고 응? 잠깐만 이거 뭐더라. 동생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어? 1년 뒤면 후회할걸. 어, 나 이거 아는데. 어, 나도 아는데. 저도 아는데. 어, 익숙한데? 몰라 몰라 내 맘을 전혀 몰라.
눈치 없게 장난만 치는 걸요? 어? 어떻게 하나 이 철없는 사람아. 들어가 정말. 어. 입에 붙는데. 어, 어? 오빠를 사랑해. 어! 그녀! 그거구나. 아, 어쩐지 맞아. 왜 익숙한가 했어. 소녀시대 5. 맞습니다. 아, 어. 아, 아 춤도 춰야 돼? 네. 어, 춤 뭐지 이게? 춤 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이런 거 아니야? 오 맞아요. 아, 제가 아, 이거 아니야. 뭐지? 아니죠. 아무가 모르겠어. 규리 씨가 할 줄 알아요. 아, 규리 씨가 한번 보세요. 하시면 돼요. 퍼포먼스. 네. 네. 아, 씨, 그럼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어, 뺏어갈 수 있어요. 네. 아싸. 저 지금 안무를 몰라가지고. 아, 맞아요, 자, 맞아요. 방금 하신 거 보니까. 규리 씨 퍼포먼스가 맞으면 규리 씨 점수로 드립니다. 오. 네. 자, 음악 주세요. 어, 잘할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맞네. 어, 정확하게 하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맞네,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알죠? 저희 커버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네. 네, 규리 씨는 계속 주시면 되고요. 저희 네, 하고 있을게요. 그 다음 거 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규리 씨. 아니, 소녀시대 커버 장인이시네. 아, 저번에도 네, 다만세 소식과 하니까 나와서 그냥 바로 발차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어, 발차기로 네. 바로 시작했어요? 이거. 아, 대단하시네. 아, 자, 그럼 규리 씨께 1점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온 세상이 멈추는 순간 What a what a feeling 어서 내 손을 잡아 All right 이거 품이 노래 아니에요? 본 적 없는 필름 빠져들은 you and I Next time 시계를 돌려 어디로 가볼까? 뭐지? Come on 또다시 시작해 you and I 그 UNI인데? UNI야 UNI 나오는 노래 뭐였지? UNI 지금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렵다 Feel my rhythm Come in me 그거 유엔아야? 그거야 그거. 레드벨벳 선배님 Feel My Rhythm? 맞습니다. 와. 춤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냥 거기서 하셔야 돼요. 네. 아 이게 춤 아셔야 돼요. 완전 아셔야 돼요. 아, 아세요? 아니요? 시작합니다. 어 음악 계속 주세요. 아 그래. 아 그렇지. 저 꿈처럼 날리는 춤. 알고 계시네?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맞아 저런 것 같은데? 어, 좀 비슷한데? 뭘? 그냥 느낌대로 그렇지 반대쳐 외쳐 오케이 성공! 성공하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언니 지금 두 개나 맞췄어? 네. 성공이라고 안 하면 그걸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나을 거예요 다 계획이 성공이지. 있으셨구나 자, 성공! 네. 지금 2점입니다. 규리 씨 아, 2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분발해야 돼요. 네. 자, 세 번째 문제 네. 주시죠.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 하나 두고 보면 알겠지. 우, 눈동자 아래로. 우, 감추고 있는 거. 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마음을 좀 봐야겠어. 어? 어? 나 이거 들어본 거 같은데? 봐야겠어. 난 모르겠어. 나르시스틱? 이거 뭐지? 마이 아, 갓. 아! 규리! 아이브의 러브 아, 다이브. 맞습니다. 아, 춤을 야, 이거 규리의 완전 쇼인데 지금 약간 지금. 그냥 아무 자, 창작도 가능합니다. 창작이요? 네. 자, 러브 다이브. 네.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뭐 프로야 프로 네 몰라 몰라서 다 알아요 맞잖아 이거 오늘 이거 하려고 왔네 아 언니 이거 하려고 준비했네 아, 성공 네 love dive 아니 그걸 어떻게 보기만 네. 하고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선배님들 온통 규리 씨를 위한 문제 아 그러니까요 이거 전혀 우리를 위한 문제가 없잖아 네. 아, 선배님들 맞네 여자친구네 아 알겠는데 솔직히 선배님들 어, 일부러 안 맞추시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건 몰랐어요 일부러 안 맞추시는 거 가사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어, 나는 몰랐었어요 네 하기 싫어서 안 맞춘 거 아니죠? 아, 절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진짜 규리 씨 이기고 싶어요. 알면 맞추기. 아, 전 진짜 제가 우승하고 싶어요. 오케이. 진짜 네. 진심으로.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네, 진짜. 자, 문제가 총 몇 개예요? 총 네. 5개 번에 하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 그럼 네 번째 문제. 네. 두 개 나왔어요.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drop it like hot. 어? drop it like drop it. 알아 알아. 잠깐. 정해. 아. 와, 이거. 아, 선배하세요. 선배님 뻔하셨어요. 오케이. 스눕독의 drop it like. 뭔 소리 하는 거야? 멈춰. 왜냐? drop it like 이거 아니에요? 17. 핫. 와! 이거 우리 배웠 아니야? 배웠지. 근데 핫 이 부분 오! 아 땡! 안돼 규리 쳐야돼 규리 쳐야돼 저 못쳐요 야 나와 야 나와 너 앉아 야 땡! 자 규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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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규리씨 아 제가 안타깝게 제가 네? 제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 정도면 그냥 나 춤추라는 거 아, 규리씨까지 규리 성공하면 점수 드릴게요 규리씨 가야돼요 가야돼요 아 저 모르는 자 노래 drop the beat 핫 스눕 어머나 야 이게 그리시 이걸 또 소화를 하네 아 계속 현재 점수 4-0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진짜 이기고 싶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라서 네네. 5,000점을 걸고 하거든요 아, 좋아요 네. 아니, 27억 점인가요? 한 86억 점 정도 걸고 아, 86억 점 네, 86억 점을 걸고 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기고 싶다, 진짜 네. 네 남은 문제 중에서 네, 지선 씨가 선택을 해서 네.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것 중에 아무거나 네, 네. 아, 진짜 이기고 싶다, 이건 이건 86억짜리는 제가 이깁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문제 디스코, 레고, 아. 다른 모든 건 다 어? 지워 예 Get on the floor. 엄정화 디스코. 와 진짜? 어? 맞아요? 아니에요. 아, 맞은 줄 알았잖아. 나 맞은 줄 알았어. 규리 씨 봤어요? 아 진짜. 역하실려고 했던 거 아니죠? 알죠. 네. 저희 노래 뭐? 그럼 알지. 아 이거 진짜 이걸 우리가 맞춰? 맞춰? 네. 나 진짜 네. 이거 우리가 맞추면 또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아 규리 씨 먼저 했어요. Promise 9. 예, DM. 띠띠. 아니에요? 네. 자, Promise 9. We go. 띠띠. 아이. 아, 이거 그럼 어때요? 어때요? Promise 9. Rewind. 띠띠. 그리. 네. 네. 아이, 뭔가 내가. 왜, 뭔데, 뭔데? 뭘, 언니 86억이야. 네, 잘 생각해. 86억 점을 위해 Stay This Way. 아, 그래. 야, 이거야? 야, 내가 Stay This Way 진짜. 아. 야 이거 엄청 팬인데 그래 기다려 이거 이거 길이야 맞죠? 아 이걸 뺏기네 아 이거 네? 아 안 쳐도 돼요? 왕곡 부탁드릴게요 아 해야죠 이거는 지선씨가 한번 좀 같이 아, 네 좀 네.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아 이거 너무 안타깝다 아니, 이거는... 진짜 여기 거기서 네 아 여기 무대 스테이지로 아,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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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러니까 86억 아 DM이나 위고였으면 제가 맞췄는데 진짜 아 네, 제가 좀 나갈게요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둘이 다른 노래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 왜 안 주시는 거죠? 원투에는 분이었어 어 그 여기지 여기 사이판 온 것 같다. 네. 저희도 같이 있는 것 같지 뒤에 저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 이거 틀면 안 돼요. 네. 어 방금 틀린 것 같은데. 둘이 지금? 조금씩 다른데? 아 정말 간만의 사이로 우리 규리 씨가. 86억 4점으로 진짜 이걸 접은 적이 이 없는데 이 게임을 먹었습니다. 아, 아. 명예 전당에 올려야겠다. 네 올려드릴게요. 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선물은 이번에 진짜 제대로. 어. 여기서 고르세요. 우와. 어, 진짜로? 네. 너무 좋은데? 너가 고르는 게 아니야, 미안. 야 네가 왜 봐 이걸? 자 규리 씨. 번호 설마? 잠시만요. 아 그래 번호로 한번 잠시만요. 보이시죠? 나 네네네 고르세요
몇 번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1번? 네. 1번, 2번, 3번, 네. 4번, 5번 6번 이렇게. 네, 가격 보고 고르면 돼요. 네. 가격은 안 보이는데 그냥 8번 하겠습니다. 8번이면 요거? 네. 어, 치킨 비주얼 보고 골랐구나. 뭐예요? 야, 이게 크리스피 플러스 콜라 1.5L. 네, BBQ. 아!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문제 내느라 고생한 우리 네. 지선 씨도 하나 고르세요. 지선 씨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저는 동체 시력 좋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6번 하겠습니다. 아, 6번 뭐야? 6번 뭐예요? 와,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프로다 프로. 베스킨 라빈스. 오. 3만 원권. 오. 아, 오늘 많이 가져가시네. 이제 보세요. 네. 뭐뭐 있었는지 한번 구경들 쭉 하시고 만족하시는지. 아, 아 언니 치즈볼을 못 가져갔네. 네. 아 멤버들이 나왔으면 그걸 다 하나씩 골라주셨을 텐데. 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다음에는 다음에 꼭 또. 멤버분들이 다 같이 나와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 끌고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선배님 두 분 다 계실 때. 네. 네. 그러니까. 아홉 명 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선 씨가 선곡해 주시는 한 곡 듣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이번 수록곡인 블라인드 네. 레터고요. 네. 저희가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고 또 R&B 느낌의 멜로디라서 듣는 분들이 편안한 늦여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좋죠. 그 유리병 속 편지 그거잖아요. 아, 미지의 세계. 3번 트랙. 네. 아, 그 Stay with, 아니, Stay This Way도 그 유리병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그게 약간 이제 그거잖아요. 세계관, 세계관 같이. 역선을 깔아서. 네. 네. 자, 그럼 지선 씨의 선곡. 블라인드 레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진짜 환상 나는 그 유리병 속이 진짜, 너무 궁금해진다 네. 진짜 그 미지의 세계를 같다. 느끼셨나요? 아, 완전 진짜 디즈니 만화 같은 미지 그런 진짜 느낌 와 네. 진짜 네.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노래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수록곡이에요? 우리도 노래 하나 받을 수 있나?
말을 말씀해 볼게요. 이걸 우리가 써도 되나? 이 노래를 그냥 우리가 다시 녹음해서. 아, 이거 우리가 네 명이서 다시 부르면 안 되나? 그래. 아, 유닛으로 네네. 해가지고. 네. 넷 버전으로 네.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새로운 유닛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네. 소리 소문 없이 나왔다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즐거운 시간 우리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네, 가세요 이제. 네, 제발 좀요. 안녕히 계세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새 앨범 From Our Memento Box를 들고 네. 제니 쇼를 찾아준 규리 씨, 지선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선배님들이랑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가고 다음에 네. 이제 멤버들 다 같이 네, 네 한 번 더 초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제발 지선 씨도 항상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만나면 텐션이 120% 촬영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반겨준 플로워들 그리고 별빛님들 모두 반갑고요. 아홉 네. 명 다 모아서 시끌시끌하게 한번 뒤집어놓고 가겠습니다.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또 프로미스나인은 사실 데뷔 전에도 우리 그 슈퍼쇼에 또 찾아왔었던 적도 있었고 네, 희철이 형 제자들이었잖아. 네. 그래서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미스나인 동생들 볼 때마다 우리도 네.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하고 맞아요. 정도 많이 가고. 네. 네. 예전 또 슈퍼팀에서도 같이 함께 맞아요. 맞아요. 네. 했었던 네. 거 뽀시래기 기억나고.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참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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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뭐 이건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오후 11시에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Don't Wait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네. 네, 꼭 봐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규리씨가 네. 네 소개를 네 그냥 후리하게 기가 막히게 한번 해주세요. 네. 멋들어지게 기똥차게 한번 오. 네. 네 영어로 해주셔도 좋고요. 네 중국어도 괜찮고. 네 저희 이번에 오랜만에 찾아온 Stay This Way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네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많이 들어주세요. 오, ASMR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니는 내일 공포 특집으로 또 만나면 안되니. 저희는 마이크 오픈하고 따라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오. 응원법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응원법 알고 계세요? 이 노래 응원법? 내가 잘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 이제 한다 Stay this way my baby Stay with me Stay with me 맞나? 와 그거 다 해야 돼요? 이번에 응원법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네. 네. 이따가 산옥 오실 때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오셔야 되겠네. 네. 근데 네. 괜찮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다 잘하세요? 네. 네. 오. 에이, 한두 번 아니시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또 오랜만에 앨범 나왔는데 네. 얼마나 또 공을 들여서 또 응원을 해주실지. 네, 팬분들도 이 일을 갈고 오시겠죠? 왜냐면 이제 앞에서 이제 같이 소통하는 이제 시간이 왔잖아요. 맞아요. 그만큼의 이제 정성을 또 많이 그린 앨범이니만큼 더 많이 또 사랑해주셨겠죠. 우리 그 플로어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이서준 씨께서 그 응원법 다 아니야 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아닌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네. 저희가 체크해보려고 플로어 아니네요. 네. 아닌데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 아래님 전에 더 어려운 것도 했었어서 아, 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네요. 거의 저희 코러스 마냥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러브 러브 럼펌펌 응원법 보시면 뒤집어질 듯. 네. 이게 그 노래가 바로 최고난도. 네. 어 그러네. 프로미즈도 러브 럼펌펌을 견뎌온 사람이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네.
Stay, stay, stay with me, stay, stay, hey, stay, stay, stay with me. 우리 아오면 그거 안 되면 헤이만 하세요. 하늘 위로 fireworks 우리의 조그만 바닷가.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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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그니까 이 정도면 팬들이 노래 망치는 거 아니에요? 팬들이 우리 안 보고 이런 거 지나. Stay, stay, stay. 계속 머물러 달라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